기본 작업 첫 번째, 외부 데이터 가족의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에 A3셀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족이 기타 원본의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선택합니다.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고요. 가조실 액세스 파일은 훈련생 성적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안쪽에 훈련 성적 관리 테이블을 더블 클릭하셔서요. 문제 제시된 필드, 훈련 과정명, 그다음 등록일,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까지 가져옵니다. 다운 버튼 누르시고요. 조건에서 훈련 과정명을 선택하신 다음에 정보로 시작하고, 그럼 시작 값을 선택하시고요. 정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60 이상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버튼 누르신 다음 정렬해서 첫째 기준을 훈련 과정명 오름차순 2차 평균을 선택하시고 예, 오름차순합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마침 누르신 다음 표 형태로 A3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가져온 데이터표를 범위로 변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 도구에 디자인에 가시면 도구에 범위로 변환 클릭하시고요. 메시지가 나오시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서요. 과정명이 CAD 선택하시고요. Ctrl-C. 조건은 H3셀부터 입력하라고 했으니까 H3셀에 Ctrl-V 합니다. 가정명의 CAD이거나 가정 코드 필드명 복사하시고요. 이거나 J로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J 입력하시고 별표 입력하십니다. 뭐뭐 이거라 이거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행을 다르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정명, 가정 코드 평균만 추출하고자 합니다. 3개 필드를 Ctrl-K 이용하셔서 선택하시고요. H7셀부터 표시하겠습니다라고 H7셀 선택하고 Ctrl V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이라고 있습니다. A 범위가 잘못 인식이 되어 있죠? B3부터 F25 영역 안에서 조건 범위는 아까 복사해서 작성해 놓으셨던 H3부터 I5까지 선택하고요. 다른 장소에 복사, 복사 위치는 H7부터 J7까지 평균까지 선택한 다음 확인을 클릭합니다. 다음은 조건부 서식 작업하기 위해서 현재 작업하셨던 시트에서요. B4부터 드래그 하셔가지고 F25셀까지 선택합니다. 홈에 가시면 스타일의 조건부 서식의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equal 등을 넣으신 다음 가정 코드의 첫 번째 글자가 J 또는 P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이니까 OR 함수 필요하고요. left 함수 필요하시고요. 그다음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C4를 클릭하되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F4 키를 두번 누르셔서요. C열은 고정하되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하시고 C4에서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J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다시 한번 left C4를 클릭하되 F4 키두번 누르셔서요. C열만 고정하시고요.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P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OR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글자가 J 또는 P에 해당한 자료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 버튼 클릭하셔가지고요.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 색깔은 빨강으로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서식 클릭하신 다음 글꼴 스타일은 굵게, 그다음 글꼴 색에 오셔서 표준 색의 빨강을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에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요. 샵샵샵 표시가 된 부분이 있다면 열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겠고요.
가정 코드에 가셔서 J로 시작하거나 또는 P로 시작하는 데이터에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클릭하셔서 첫 번째 총점을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sum product 함수를 이용하셔 갖고요. 정보 기초부터 전산 개론까지 아래쪽에 있는 반영 비율을 곱해서 더한 값을 표시할 거고요. 먼저 총점을 한번 구하신다면 i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sum product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e3부터 h3까지 선택 쉼표 아래쪽에 오셔서 20%부터 30%까지 C26부터 F26까지 절대 참조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요. 정보 기초는 몇 퍼센트? 아래쪽에 퍼센트 20% 더하기 정보 활용 곱하기 20% 30% 30% 곱한 값을 다 더해서 총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에서요. 정보 기초 점수가 40 미만이면 총점을 0으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하신 수식을 좀 일부 수정해 주셔야 될것 같은데요. i3에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정보 기초가 있는 i3의 데이터가 40보다 작습니까? 그렇다면 0점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조금 전에 반영 비율을 곱한 값을 더한 합을 표시하겠습니다. if에 대한 가로를 다시 한번 닫아주기 위해서 맨 끝에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네, 정보 기초가 40점이 안된 데이터만 0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표1 영역을 참조하여 표 3의 학과 구분별 성별별 정보 기초의 합계를 구해가지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sum과 mid 함수를 이용한 배열 수식이고요. 먼저 equal D31셀 선택하시고 equal sum이란 함수 입력합니다. 첫 번째 조건 성별로 한번 넣어볼까요? 첫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제가 가로를 열었고요. D3부터 D22 영역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위쪽에 있는 D30과 같습니까?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D30, E30, 30행에 있습니다. 키보드 F4를 한 번, 두번 누르셔서요. 30행만을 고정하시고 가로 닫고 곱하기. 두 번째 조건을 입력하기 위해서 가로 여시고요. 학과 구분에서요, 다섯 번째에서 한 글자를 추출해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 비열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ID 함수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학번이 있는 데이터, B3부터 B22까지 넣으시고 절대 참조. 그다음 쉼표, 다섯 번째에서, 예, 쉼표, 한 글자 가로 닫고. 미드 함수를 통해서 학번에서 다섯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한 값이 equal 누구와 같냐면 B31이 선택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셔갖고 B31셀 선택하되 B31, B32, B33 비열에 있지만 30 행의 위치는 달라지죠? F4를 한 번, 두 번, 세번 누르시고요. 이제 두 번째에 대한 조건의 가로를 닫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성별과 이제 학과 구분별 곱하기. 둘다 조건에 만족하다면 저희는 정보 기초의 점수를 가져다가 합계를 구하겠습니다라고 E3부터 E22까지 넣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고정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sum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배열 수식 완성하기 위해서 Ctrl Shift 엔터 누르신 다음에 아래로 수식을 복사 한번 하시고요.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셔서 남자, 여자에 해당한 값의 합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표 4에서요. 성별별 정보 실무의 최고 점수자 이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름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덱스 함수와 매치 맥스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커서를 C40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인덱스 입력합니다. 인덱스 첫 번째 범위는 실제로 이제 이름을 가져다가 표시할 거니까 성명이 입력된 C3부터 C22까지 수식을
범위를 지정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같은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쉼표. 그 다음 저희는 정보 실무에서 최고 점수자의 데이터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행의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요. 매치 함수 넣습니다. 그다음 맥스 함수 넣으시고요. 그다음 조건은 성별이 남자, 여자의 최고 점수, 정보 실무의 최고 점수. 맥스 안에서도 다시 한번 가로를 여시고요. 첫 번째 조건을 넣기 위해서 성별이 입력된 D3부터 D22까지 선택. 절대 참조. 그 값이 바로 왼쪽에 있는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세요. B40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기 때문에 따로 비열을 고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가로 닫고 곱하기. 이제는 정보 실무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G3부터 G22까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고정된 위치 F3 눌러서 절대 참조. 이제 맥스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고요. 쉼표. 그래서 남자이면서 정보 실무의 최고 점수 값을 구했습니다. 그 값이 몇 번째 위치하는지 점수가 동일한 점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맥스를 통해서 구하셨던 범위를 동일하게 넣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맥스를 뺀 나머지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합니다. 안쪽에 있었던 가로. 그래서 맥스란 함수를 통해서 이 조건 범위 안에서 최대값을 구했고요. 이 조건 안에서 그 위치 값을 구하기 위해서 룩업 어레이 영역에 넣었고요. 다시 한번 쉼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0이라고 넣으시고요. 이제 매치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요. 인덱스에 대한 가로 닫으시고 배열 수식을 사용하셨으니까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완성하신 다음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1 영역을 참조해서요. 아래쪽에다가 성명, 이름별, 학번과 전산개론 점수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D-min이나 D-get 중에 선택하라고 했는데 D-min은 최소값이기 때문에 D-get을 이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C 46세 선택하시고요. equal D-get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이 함수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베이스 범위가 들어가고요. 수식을 복사해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추출할 필드를 물어보는데 학번 필드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C45셀을 선택하시고요. 수식을 복사하면 전산개론으로 바뀌겠죠? 쉼표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입력된 B45부터 B46에 입력된 성명을 선택하시고요. 필드명을 포함해서요. 단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지금의 조건의 범위는 동일하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가로 닫으시고요. 엔터 누르신 다음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같은 데이터베이스 범위 안에 같은 조건 안에서 전산개론에 해당한 값을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입니다.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 개발 도구에 비주얼 베이직을 클릭하시고요.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함수명을 입력하는데 펑션 fmbgo라고 되어 있고요. 입력받는 값은 총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비고는 총점이 60 미만이면 if 만약에 총점이 60점보다 작다면 fn 비고에다가는 미달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미달. 그렇지 않다면 60 이상이다면 else라고 입력하시고요. fn 비고는 공란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if 구문을 닫기 위해서 and if 한번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간단한 내용이네요. 총점만 비교하시고 미달 나머진 공백 처리하신 다음에 비주얼 베이직 창은 닫으시고 커서를 J3을 클릭하시고 함수 삽입에 사용자 정의 함수 선택하시고요. fn 비고 선택하고 확인. 총점 바로 왼쪽에 있는 I3을 선택하시고요. 확인 눌러가지고 아래까지로 수식을 복사하면
네, 60 미만에 해당한 데이터는 찾아서 미달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급실기에서는 이제 기본 작업 3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문제의 15점과 그 다음 고급 필터 조건을 먼저 입력하시고 추출할 필드명 작성하신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해 오시는 문제 5점. 그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하는 조건부 서식에서 5점에서 총 25점의 문제이고요. 계산 작업은 5문항에 출제가 되는데 각각에 대한 배점은 6점씩에서 6, 5, 30점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기본 계산 작업 실습해 보셨습니다.